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날씨는 화창, 강은 맑고 물은 깨끗한 이곳에서 오늘 물고기를 잡아볼 텐데요.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이야, 여러분들, 나가는 게 더 많았어요. 일단 갈견이, 엄청 큰 갈견이 한 마리입니다. 와, 와, 대박이요. 색깔도 굉장히 예뻐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오, 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일단 살려주고요. 더 가면서 탐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와, 갈견이랑 수수미꾸라지. 와, 대박이야. 와, 어떻게 이렇게. 와, 이게 한 곳에 다 몰려 있었다. 와, 대박이야. 와. 야, 이거 보세요. 색깔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오기 때문에, 이 녀석들도 이제 산란할 때가 됐어요. 요거는 수컷으로 보이네요. 야, 색깔이 무지개 색깔입니다. 야, 엄청 예뻐요. 자, 한 마리씩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조심히 가요. 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심히 가요, 여러분들. 지렛대의 원리! 지렛대의 원리! 빠삭! 야! 우와! 미꾸리, 미꾸리, 미꾸라지! 수수미꾸라지입니다. 수수미꾸라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수미꾸라지예요, 여러분들. 야, 이거 봐요. 야, 미꾸리입니다. 미꾸리, 수수미꾸리. 야, 이거 봐요.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옆에 보면은 옆 지느러미나 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머리 모양이 약간 살짝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다. 신기하다. 얘는 되게 좀 날렵하게 생겼다. 와, 대박입니다. 야, 어디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조심히 가! 지렛대 원리! 지렛대 원리! 어, 뭐야, 물고기 위로 오는데. 예. 사다리도 하나 있어요. 어디? 그 안에. 여기? 지렛대 원리! 지렛대 원리! 아니, 지렛대 원리 좀 잘 좀 해봐요. 지렛대 원리! 여러분, 그냥 살아봐, 살아봐. 야, 시리, 시리, 기름종개입니다, 기름종개. 야, 여기 오른쪽, 어이구, 얘가 기름종개예요, 여러분들. 기름종개입니다, 기름종개. 아, 보기 힘든 녀석이고, 7수에 사는 녀석입니다, 기름종개. 아, 진짜, 이렇게 보기 힘든 종을 찾았습니다. 진짜 물에다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야, 조심히 가요, 여러분들. 야, 대박입니다. 정말 7수에만 사는 물고기들만 계속 잡히고 있어요. 와. 지렛대에 올리. 세게. 지렛대에 올리. 지렛대에 올리. 수학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디?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야, 이거 보세요. 와,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야, 퉁가리 너무 예쁘죠, 새끼. 야, 근데 너 좀 많이 먹은 것 같다. 살이 좀 쪄 보인다. 야, 퉁가리입니다. 불 뿌려줘야겠다. 야, 퉁가리야, 퉁가리. 여기 미꾸라지도 있네요. 아까 같은 종인데 수수 미꾸리. 야, 대박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야, 대박입니다. 야, 물속에 살려주도록 할게요. 아, 손에 안 쓰이게 조심해서. 자, 조심히 가요. 퉁가리가 나오고. 뭐 들어가는데 아빠 벌써 미꾸라지가 그래? 잠깐만 들어봐. 아, 여기 들었대요. 들었다. 야, 여기는 진짜 이런 미꾸라지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아, 보여드릴게요.
아니 들어갔던 게 또 잡힌 게 아니라 이런 미꾸라지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와 진짜 요즘 하천에서 미꾸라지 보기가 정말 힘든데 이런 미꾸라지 보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물속에다 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조심히 가요.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왕돌멩이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TV 도전! 대왕돌멩이! 너무 큰데? 너무 커! 아버지 너무 큰데? 근데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갑니다. 아! 지렛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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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워! 어! 여기? 안 들릴 것 같아. 아! 지렛대원리! 아! 잡혔어! 잡혔어요! 아,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이거 봐요. 대왕 돌멩이 흔들었더니 여기 여기 쉬리 어! 어디 갔어? 여러분들 쉬리 떨궜어요. 아, 어디 갔지? 망했는데 이거? 아무튼 다음에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아! 오! 오! 어우 왕거리 잡혔다. 왕거리 잡혔다. 여러분들 왕고기 잡혔어요! 돌고기단 말이 잡혔어. 돌멩이가 잡혔어. 와. 조심해, 같이 가시오. 자, 여러분들 돌고기가 잡혔습니다. 돌고기. 아. 오. 돌고기요, 돌고기. 짜잔, 돌고기 잡혔습니다. 돌고기. 짜잔. 귀여운 돌고기입니다. 배가 뿡뿡합니다. 뿡뿡해. 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조심히 가요. 오, 이거 우와! 뭐야? 순다리, 꽃이 다 죽인 잡혔네요. 우와!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퉁가리, 꺽지, 뭐 이런 거 잡혔어요. 야, 이거 보세요. 와, 엄청 예쁜 녀석들이 잡혔습니다. 와. 꺽지, 퉁가리, 아, 다슬기도 보이네요, 다슬기. 야, 꺽지도 제법 사이즈가 되는데 좀 작은 사이즈고, 와, 퉁가리는 제법 큰 녀석입니다. 와, 여기도 퉁가리가 엄청 많아요. 야,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야, 진짜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 대박이에요. 아, 바로 물속에다가 살려주도록 하고, 와, 꺽지 그래도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네요. 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요. 자, 간다. 간다. 조심히 가야 돼요. 어서 가세요. 안 돼요. 굴러 가면 안 되는데. 또 잡힌다. 조심해요. 우와! 꺽지. 여러분들 꺽지입니다. 와 대박. 오 꺽지예요. 꺽지. 오 바닥 힘이 넘칩니다. 힘이. 오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야 꺽지입니다. 꺽지 귀엽죠. 원래 이렇게 꺽지가 귀엽습니다. 이렇게 자 살려주도록 할게요. 요가 있다 여기 요가 있네. 어차 거기 안에 두 개가. 새코미꾸리 대박 커요. 새코미꾸리가 그냥 대박 커. 야 일단 엄청 큰 돌고기요. 돌고기 아 엄청 크죠. 살려주도록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새코미꾸리고요. 여기는 기름중개 맞죠? 기름종개입니다. 와, 새코미끌이랑 기름종개. 야, 보기 힘든 녀석이에요. 와, 얘 뽕뽕하다? 야, 너 좀 많이 먹었대? 와, 살쪘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산란철이기 때문에, 바로 살려줄게요. 됐어. 오.
골마자. 우와. 참매자? 맞아, 매자. 매자, 매자. 야. 오. 떨어뜨렸어요. 기름전개, 기름전개 여러분들, 기름전개. 오! 기름전개 여러분들, 아까보다 좀 큰 사이즈 기름전개. 귀엽죠, 귀엽죠. 어, 여보세요. 아, 살려줄게요. 들썩였는데 엄청 큰거 잡혔어요. 야, 기름종개. 야, 기름종개. 어? 퉁가리. 어, 한 마리 나왔다. 기름종개 퉁가리. 야, 대박입니다. 진짜 여기 물 엄청 깨끗하고 물고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야, 살려주도록 할게요. 야, 저기 저거 몇 번, 두 번 뒤졌나?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딱, 한 번, 두. 자, 한 번 더 뒤져볼게요. 갑니다. 어이, 또 있어. 뭐야, 또 있어. 어이, 어이, 어이. 또 있어, 그럼. 아유, 와. 퉁가리 천지, 여기 천지다, 야. 야, 퉁가리 천지입니다, 천지. 진짜 퉁가리가 엄청 많아요. 들 때마다 이런 녀석들 막 나오고 있어요. 와, 대박이요. 야, 대박이다. 진짜 퉁가리가 엄청 많아요. 살려주도록 할게요. 뭐 있어요, 아빠? 피라미가? 야, 이거 뭐야? 와, 피라미 땐데, 여기? 야, 이거 뭐야? 피라미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제가 이리로 조금 더 가볼게요, 아빠. 야, 이거 뭐야? 저기 버스 빌려서 한번 가봐. 제가? 알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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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이게 뭐야, 다? 아빠, 와, 이게 다, 와, 이게 다 뭐야? 와, 대박이야. 와, 바글바글해.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야, 이거 봐요. 와, 엄청 많다. 야, 한 곳에 다 몰려있었네. 와. 이거 봐요, 아빠. 와, 대박이다. 피라미도 있고, 갈견이 종류도 있네요. 여기 갈견이 종류. 와, 색이 예쁘네요. 야, 진짜 많다, 피라미. 아, 여기다 모여 있었구나. 야, 대박입니다, 대박. 야, 진짜 이런 피라미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진짜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물이 굉장히 맑은 청정지역. 시골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와, 이쪽은 돌멩이도 참 매력적이고, 일단 미꾸라지 종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기름종개, 미꾸라지, 매자도 만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퉁가리 종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오종이 살고 있었고, 우리가 보기 힘든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되게 청정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와, 진짜 경치도 오늘 좋고 하늘도 되게 파래요.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시골의 장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